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시고요.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서 마음의 긴장까지 풀어줍니다. 네. 시원해. 아주 몸이 개운한 느낌이다. 정말 네. 잘하시는데요, 이분들. 예. 네. 정말 일단 좋으시네요. 자리해 주시고요. 네. 와, 정말 그러세요. 예. 70 가까운 나이라는 말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네. 유연하게 잘하시는데. 네, 일단 활력도 넘치시고, 네. 일단 하루 이틀 해보신 그런 솜씨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돼요. 네. 오늘 방송 같이 함께 따라 해보시면 참 좋으실 텐데, 이분들처럼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네. 오랫동안 하신 거기 때문에 서서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씀을 네. 본격적으로 좀 나눠 볼까요? 네, 먼저 이 네 분들 좀 이제 궁금해지시죠? 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름표에 보면은 요가 경력과 나이, 연세가 써 계신데, 자, 네, 먼저 첫 번째 이름 둘이신, 네. 네, 경력 와. 8년 차시고요. 네, 네. 변성자 어머니 네. 8년 차시고. 연세는 일흔 둘이시고요. 네. 그 옆에도 최윤승 어머니는 경력 3년이시고 3년. 또 그 옆에 안치순 어머니 경력 3년, 네. 또 한채자 어머니 경력 10년. 경력 10년. 네, 근데 평균 연령 일흔. 네. 네. 야, 이 네 분이 전부 정말 연세가 70 내외시고 네. 경력도 좀 다르시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뵙기에는 이름표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한 30대에서 4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길게는 10년 가까이 요가를 하셨는데요. 네. 주변에 계신 뭐 친구분들이나 또 어르신들께 요가를 좀 추천할 만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걷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게 너무 심심하고 무대하니까 네.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몸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 요가가 참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예, 재미도 있고요. 네. 아니 우리 어머님들을 뵈니까요.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선 표정 자체가 그렇죠. 운동을 하셔서 보이시고. 너무 밝고 좋으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그 시연을 보여주신 우리 네 분의 어머님들께서 내가 노인들에게 요가를 추천하는 이유를 예. 또 정리해서 오셨어요. 직접 해보신 분들이니까 뭐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인에게 요가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 변성자 어머님. 무리하지 않고도 근력 운동이 돼요. 와. 그렇죠. 실제로 네. 좀 근육을 많이, 근력이 많이 생기셨어요? 네, 어머니. 네, 나이 들어갖고 너무 네. 무리한 몸에 해롭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 요가는 나이 들어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이거 근력이 돼갖고 네. 몸이 유연해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저도 협착증 한 7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네. 고생했는데, 아니, 요가하고부터는 몸도 유연해지니까, 이게 협착증도 예. 굉장히 탄력이 생기니까. 탄력이 생기니까. 예. 알통 한번 이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아니, 좋아요. 근육이 좀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변성자 어머님 탄력 있는 몸매. 좋습니다. 자, 내가 노인에게 요가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 두 번째, 최윤숙 어머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통증이 샥 들려요. 네, 제가 네, 언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네. 4번, 5번이 디스크가 있다고. 예.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약을 먹었더니 자꾸 살만 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주위에서 요가를 해보라. 그래서 그거 추천을 했더니 너무 살도 약 안 먹은 상태로 돌아오고 네. 예 그리고 너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아 요가는 필히해야 되겠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서서히 시작하시니까 오히려 허리가 더 강해지셨군요. 예,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내가 노인에게 요가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 세 번째 우리 안치순 어머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평화로우니 잠도 잘 오네요. 잠이 보약이죠. 아니 이분은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얼굴만 딱 보시면 보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생명체 웃는 얼굴로. 네.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네. 저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네.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제 요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몸도 굉장히 유연해지고요. 친구들을 만나니까는 혈력소도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오고 네. 그래서 불면증도 없어지고 예. 요즘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이 얼굴만 봐도 저희도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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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하게 운동하고 아주 숙면을 취하실 수 있네요. 네. 내가 요가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 네 번째 우리 한채자 어머님 보도록 할게요.
순환이 잘 되니 나이살이 안 쪄요. 이거 괜찮은데요.